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완전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는 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가서 저는 주로 CNN 10 뉴스를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제 수업은 3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1부, 2부에서 다뤘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같이 분석해 봅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부지런히 매일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외워야 될 단어가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외워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 개, 2개 정도 나오는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하신다면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에 관한 모든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몰라도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이런 식으로 몇 단어 그냥 조립해서 외우면 되는 그야말로 왕초보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려면 꼭 단어 암기하시고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간 낭비 안 하시도록 제가 이 책에서 제가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할 때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이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었고, 또한 제가 30몇 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제가 번역 통역을 한 40년 이상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문장,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30 몇년 동안 학원에서 가르쳐 보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차근차근 정상에 오를 때까지 꾸준히 하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사람이 참 희귀하더군요. 그래서 이책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실 걸 권합니다. 수업료를 내고 나면은 누구나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으로서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정도 수준이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리고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청강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뉴스로 들어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필요 조건이 단어 실력,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 뉴스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을 듣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해도 효과 없었고, 또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뉴스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단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단어 보시고, 영어에서 한글로, 또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이제 오늘 뉴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air conditioning so many rely on during summer heat has a problem. It's energy intensive. Air conditioning is actually responsible for over 10%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we produce globally. So actually, it's a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 to actually cool our spaces right now. To lowe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rising air conditioning habits, a growing number of companies are stepping up to make AC units smarter. 예, 이제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대로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실력이 약해서 조금밖에 들은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꼭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1단계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영어 발음을 들으시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서 발음해 주시고, 그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듣고 따라한 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The air condition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we produce globally. So actually, it's a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 To actually cool our spaces right now. To lowe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rising air conditioning habits a growing number of companies are stepping up to make AC units smarter.자, 이제 2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에서는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적을 때나 말로 할 때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손에서 읽으면은 시간이 두 배로 들고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그냥 바로 적든지 한글로 바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자, 시작. So, 이제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여기서도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을 하시든지 영어로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The Air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6단어 보시고 6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다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로서 다음 문장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단어 한번 외워주세요. 시작. 예, 단어 외우셨으면은, 그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raditionally, they're ugly and they're loud, and the side panels don't insulate. It doesn't cool the room. As quickly as it could, we thought we can solve all of these problems and create a better window air conditioner experience for customers across the country. Windmill Air is a New York-based air conditioning startup that's looking to make air conditioning technology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We use a more eco-responsible refrigerant inside of the machine. We connect to an app, so if you walk outside, you forget if you shut off your unit or not, you can, turn it off, and that saves a lot of electricity. 네, 이제 이 문장 역시 하나씩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정답하고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번역 시작.
이제 3부로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했던 문장인데, 먼저 둘로 나눠 보죠. 네, 해석해 주시고. 이때 it는 가주어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기 진주어 to actually cool 이게 to 부정사로서 진주어. 자, 이제 요 문장 전체 번역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제 반대로 전체 영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착실하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를 하시든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한번 알아봐 주실 거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CNN10 중에서 이게 동영상 누르면은 올라온 것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Air conditioning is bad for the planet. 에어컨 켜는 것은 이 행성에 대해서, 즉 지구에 대해서 나쁘다. 여기에 몇몇 뭐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자, 요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